자,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, 저는 네이버가 좋습니다.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. 자, 근데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요 네이버를 클릭했을 때 뭔가 이동이 됐으면 좋겠대요. 그러면 여러분이 해당 부분만 A 엘리먼트로 감싸면 돼요. 저 지금 A 탭한 거예요. A 탭 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요 네이버 부분만 싹 감싸면 돼요.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HRF에는 뭐냐면은 이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다가 주소를 쓰는 거예요. 네이버 주소는 이거죠. 네. 자 이거를 저장하고서 네. 요 제 것만 되는 거예요. 저는 유료 회원이라서 네. 여러분도 되긴 되겠다. 여러분도 이제 이메일 인증하셨으면 자 클릭해 볼게요. 네이버 갔죠. 네.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안 돼요. 여기서는 이걸 막아놨어요. 그래서 네. 그러니까 이 코드펜에서만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원래 되는 코드라고 아시면 돼요.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타겟이라는 속성을 넣고 여기다가 언더바 블랭크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셀프거든요. 셀프는 현재창 이동이에요. 막혀있네? 잠깐만요. 자 언더바 블랭크. 아 셀프라면은 아 되겠구나. 아무튼 자 블랭크가 뭐예요? 이게 바로 새창이에요. 새창 클릭하면은 뭐다? 새창으로 떠요. 네.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도 할 수 있죠. 자, 그 다음에 BR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여기다가 자, 보세요. 아무리 엔터를 쳐도 지금 엔터 안 되죠. 네. 요 줄바꿈은 이제 그건데 BR이에요. 자, BR은 특이하게 다른 엘리먼트는 보세요. 열고 닫고가 있잖아요. 근데 BR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나예요. 하나. 하나짜리예요. 요거 1, 2, 3 되는 거 보이시죠?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. 저는 뭐냐 구글도 좋습니다. 그 다음에 구글에다가 링크 걸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? 똑같이 A 탭한 다음에 여기다가 샵은 딱히 넣을 거 없을 때 넣는 거예요. 네. 자. 그 다음에 타겟 블랭크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자 내가 이거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? 네이버 뜨고 이거 클릭하면 구글이 뜨는 거예요. 자, A와 BR이었습니다.